오늘도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네,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복음장로교회 다니십니까? 자, 물어보시죠. 혹시 복음장로교회 다니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그러한 환난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 평안한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당신은 복음장로교회 다니십니까? 혹시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흥입니다. 서바이벌,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생존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흥을 위해서, 리바이벌, 부흥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흥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시카고 땅을 밟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면서 제 솔직한 심정은 이렇게 마음이 애를, 마음이 아파요. 수많은 이 시카고 지역에 정말 귀한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들의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이 시카고를 방문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제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은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흥이에요. 부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지극히 크심을 우리 모두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의 정신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꿈에 헌신한 그러한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복음장로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은요, 이 교회 하나 잘해보려고 세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하나 잘해보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잘해보고자 45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세상을 잘해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부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이 집회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셔서, 이 기도와 함께 부흥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어깨 동무하며 찬양하며 전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흥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에 대한 눈물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을 부흥케 하라고 하나님이 이 태평양을 건너오게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정말 부흥을 위해 기도, 함께 손잡고 함께 축복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자 헌신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화려한 언어가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함이에요. 기도는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쏟아내는 것이죠. 영혼을 쏟는 기도. 대표적인 기도가 한나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한나의 기도는요,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을 파고드는 그러한 영혼을 쏟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의 영광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그 이름 속에 그 부름 속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살아생전에 하나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한번 부흥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번 부흥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이전에 모든 것 하나님이 과거에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다 하나님 잘못된 것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때보다 우리 1세대의 부흥보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크게 부흥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잘못도 용서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땅을 부흥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부흥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들 용서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땅을 부흥케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 장로교회를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 장로교회를 하나님 들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써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발하는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하나님 전진하는 하나님 주의 몸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생전에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부흥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하나님 아버지 계기가 떠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우리들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 임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 묵상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그 부흥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하나님 내일을 모르는 우리들일진데 하나님 살아생전에 하나님 부흥을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을 보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부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크게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시고 주여 하나님 주의 그 은혜를 강물같이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을 분열케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더럽고 악한 귀신아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게 될지어다. 묶임을 받게 될지어다. 하나님 특별히 45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 복음 장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이 교회 하나 잘해보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잘해보고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열방을 품고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는 서로 어깨 동무하고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헌신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변화가 부흥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형제교회를 섬기면서 경험한 그러한 이 변화 속의 이 부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애틀의 한 작은 도시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또 시카고하고는 문화적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다룰 수는 있지만 그러나 원리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결코 여러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 다 목사님이 다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선포한 내용들일 테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러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것들을 우리 가슴속에 한번 정리하고 새겨보는 그 시간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주어진 그러한 시간 내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변화에 대한 그리고 부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정지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얼마나 움직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병에 걸린 것이죠. 어린아이들 보면 그 에너지가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죠. 이렇게 어른들하고 이렇게 막 같이 앉아 있다가 막 애들이 막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면 좀 이렇게 뭐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또 남보기에도 좀 그러니까 인상을 팍 쓰고 목소리를 깔고 너 가만히 앉아 있어 그렇게 한번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애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애가 가만히 있나? 가만히 보세요. 발가락이라도 움직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가만히 있다고 안 변하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변하는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요 변화를 일으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퇴보라는 변화를 일으켜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무조건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살아남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듣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라는 말은 모릅니까?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화가 뭐냐 이거죠. 이 세상이 막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도 세상을 따라서 변하냐 이거죠. 변화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죠. 저는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화는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가. 저는 이것을 변화라고 말합니다.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 내게 아무리 익숙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편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변화고 그것이 개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익숙하지 않지만, 내가 너무나 편안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모양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할 때도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약할 때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뭐 검은 머리가 뭐라고요? 예, 그걸 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우리 변하지 맙시다. 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서로.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변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했던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할 수 없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변할 수 없는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희 시애틀 형제교회는 올해가 40주년인데요. 그래도 40주년이면, 40년이면 시애틀의 교민 역사를 대변하는 그러한 교회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결심했어요.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매년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는가를 기록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의 어떤 40년의 어떤 그런 역사와 전통,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년 어떻게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는가를 기록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역사가 현재와 미래의 걸림돌이 아니라 부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이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교회.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변화는 죽기만큼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통과 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통과 문화는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것은 다 존중되어져야 돼요. 개혁이, 변화가 실패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실패합니까? 변화를 외치고 개혁을 외치는데, 개혁을 외치는 사람마다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는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틀린 게 아니죠. 과거는, 여러분, 과거에는 그게 맞았어요. 그걸 인정해줘야죠. 과거에는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과거에는 그게 옳았어요. 그걸 인정해줘야죠. 틀렸다고 하니까 다 기분 나쁜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게 옳았어요. 그걸 인정해주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가.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익숙하고 내가 아무리 편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변해야죠. 그 부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패러다임 시프트,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이 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과 여러분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율법주의적 신앙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1대1로 내가 대면해서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내게 그 감격이 있는가? 나는 은혜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아니면 율법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율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동안 해왔던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과 같이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지내왔던 그 문화, 그 전통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진리인 양 내가 착각 속에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고정관념의 벽이 무너져야 된다. 여러분 벽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 측면이 무엇입니까?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 벽을, 이 담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렇게 그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심이 되죠. 네. 내 자신을 어떤 잘 지킨다라고 하는 어떤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벽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벽이 나를 억압하기도 한다는 사실, 네. 나를 가두고 만다는 사실. 어느 한 도둑놈이 경찰에 쫓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 도둑놈이 열심히 도망을 가는데 경찰이 쫓아오는데 그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말았어요. 그 앞에 벽이 놓여져 있는데 이 벽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네. 이제 돌아서 갈 수도 없고 말이죠. 그 순간 이 도둑놈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이 벽을 뛰어넘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다. 경찰이 더 이상 나를 못 쫓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요 점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벽을 뛰어넘었어. 벽을 뛰어넘었어. 경찰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그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그 벽을 뛰어넘고는 말이죠 이제는 일어나면서 드디어 내가 살았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일어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감옥소 안으로 뛰어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벽은 높이 치면 안전한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잘못되면 그 벽이 우리를 가두고 억압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랬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터진다는 거예요. 왜? 이 포도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거예요. 본질이에요. 부대는 2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없으면 부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라는 것은 1차적이라는 거예요. 1차적인 본질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는 무엇입니까? 부대는 복음을 둘러싸고 형성된 전통과 조직과 양식과 형식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잘 담고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둘러싸여져 있는 교회의 전통과 문화와 양식과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화를 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 부대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잘 전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해온 전통이나 문화나 형식이나 양식이나 이 조직이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억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복음을 잘 전해야 될 이 부대가, 잘 지켜야 될 부대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부대는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해오는 전통이나 문화나 조직이나 형식이나 양식은, 여러분 어떤 형식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복음의 진보를 위해.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건물만 남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인간의 과거만 남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교만과 자랑만 남을 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경건의 모양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능력이 없는 모양은요, 그것은 종교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중인격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내게 물어봐야 되는, 내가 목사로서,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게서 이 경건의 능력이 흐르고 있냐 이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냐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감동이 있냐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냐 이거죠.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섬기는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라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변할 수 있는 교회, 그러므로 부흥하는 교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 시애틀 형제교회를 섬기면서 형제교회가 어떻게 이 변화를 이루어 갔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그 중요한 제가 경험한 몇 가지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부흥을 꿈꾼다면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45년 전에 이 복음장로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꿈, 그 비전,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비전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비전은 비주얼라이즈, 보아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본 곳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본 곳이 없는데 어떻게 비전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려면요, 그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 기업을 여러분 보아야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림을, 비전을 그려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흥하는 교회를 보아야 여러분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비전은 비주얼라이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기업들, 여러분 그런 기업들을 보면, 또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가,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배움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자꾸 이 죄성이 끌어내리려고 해요. 어떤 성장하는 기업을 보면요, 저건 다 속임수로, 거짓으로, 잘못해서 저렇게 됐다. 우리는 과소평가해 버립니다. 여러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기업이, 그 비즈니스가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기까지 그들이 흘린 눈물과 땀방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하는 배움의 자세가 있어야죠. 저는,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를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는데요, 생각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나는 것은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교육의 중요한 원리는 모방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교육의 중요한 원리는 모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방이 최고의 능력이라는, 카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저는 무슨 결심을 하냐면, 나는 카피의 도사가 되겠다. 저는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예. 여러분, 카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그 모양이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원리와 철학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여러분 내 것으로 소화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전도사, 그리고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제가 교회를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본 교회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바로 여기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케이스 스타디를 하면서 컨퍼런스를 참석을 하면서 저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에서 저는 교회를 보았어요. 제가 본 것이 뭐냐면요, 저는 눈물을 보았어요. 저는 이 교회에서 눈물을 보았어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도요, Unchurched people,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난 크리스찬 믿지 않는 사람, 이 단어가 자기 입에서 나오면요, 자기 입에서 나옴과 동시에 눈에 눈물이 핑 고이는 거예요. 그게 멀리서도 보여요. 그 눈물이 보여요. 담임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라비에서 그 섬기는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도 그 사람들 입에서도요,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그 단어가 나옴과 동시에 그 사람들 눈에도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나는 목사인데 나는 눈물이 없더라고요. 나는 눈물이 없어요. 저는 그 교회에서 눈물을 보았어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눈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 나오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는가, 그것이 그 교회의 미션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온통 쏟아붓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어떤 화려함과 뭐 어떤 그런 모습, 여러분 그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중요한 원리는요,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그 눈물을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형제교회에 부임을 하고서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윌로크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눈물이 있는 교회,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 있는 교회, 어느 정도냐면요, 단어까지 성육신했어요. 단어까지. 성육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수준에서 올라오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못 올라오니까 아예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인간의 언어로 내려와서 그 이해시키면서 그 하나님께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신 건 아닙니까? 그 교회는요, 단어까지 성육신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우리 캠퍼스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왜 캠퍼스라고 하는 것이, 이 윌로크릭의 중상층이 사는 이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캠퍼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본당에 들어오신, 본성전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메인 오디토리움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중상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메인 오디토리움, 이 대강당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 단어를 써야 된다, 그렇게 바꿔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은요,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로 인도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을 열리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그 노력을 보았어요. 그 열심을 보았어요. 그 눈물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교회에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5월달에 컨퍼런스가 있는데, Prevailing Church Conference라고 하는 그 사그러지지 않는 교회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을 몇 분 모시고 오고 싶었어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7명을 모시고 오면 나는 성공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시애틀에서 시카고까지 날아오려면 비행기로 4시간이에요. 그리고 컨퍼런스 피가 뭐 싼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숙박을 다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최소한 1,000불이 넘어요, 비용이. 그래서 제가 한 7명을 모시고 오면 제가 성공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 제가 이민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이민세대의 삶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이민세대 1세대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휴가 한번 제대로 못 내는 세대 아닙니까? 조국을 한번 가고 싶어도, 친척, 친인척이 있는 그 조국을 한번 가보고 싶어도요, 참고 참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할 수 없이 그때서야 서둘러서 짐 챙겨가지고 가는 곳, 가는 그 삶이 이민 1세대의 삶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 시카고까지 말이죠, 4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뭐 그것도 시카고 관광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미국 교회 컨퍼런스 참석한다는 게 무슨 쉬운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7명을 모시고 오면 나는 성공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모시고 가나, 누구에게 권면하나 생각을 하다가, 일단 내가 공식적으로 광고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지 않으면 또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삐지는 사람이, 목사님이 저 사람만 좋아해, 뭐 저 사람한테만 잘했어, 또 삐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공식적으로 광고하고, 그리고 나서도 7명이 안 차면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권면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광고를 했어요. 5월달에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비행기표를 예매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한 달 전인 3월 중순에서 3월 그 말쯤인데요. 제가 부임하고 이제 한 3개월 지날 때인데 그때 약 한 작년에 한 250명 그렇게 되던 때였어요. 막 250명 되던 때에 제가 광고를 했어요. 함께 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층에 내려가서 사인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사인을 했는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놀랐어요. 몇 명이 사인했냐면 59명이 사인했어요. 200명이 넘어서는 그 시점에서 59명이 사인했어요. 저는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민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때 깨달은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이민자들도 비전이 주어지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59명이 날라왔어요. 여러분 뭐 60 넘으신 장로님들, 70 넘으신 80 되신 우리 권사님들 뭐 이래가지고요 59명이 날라왔는데요. 그 59명이 말이죠. 그 컨퍼런스에 앉아가지고 물론 통역도 있지만 그 뭐 통역이 다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그 노트와 펜을 들고 뭔가를 적으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보는 목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감동 그 자체, 감동. 너무나 감동스러워. 오후 컨퍼런스 스케줄이 마치면 말이죠. 이제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59명이 어디 가서 저녁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뷔페집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뷔페집이 이렇게 뭐 그렇게 뭐 시원스러운 뷔페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뷔페 음식을 먹고 그리고는 숙소 가서 자고 또 그 다음날 이제 컨퍼런스를 참석하려니까 그래도 시카고까지 날라왔는데 좀 너무 이렇게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야경이라도 한번 시카고의 야경이라도 한번 구경해야 되지 않냐. 15인승 밴을 4대를 저희가 빌렸는데요. 그 15인승 밴 4대에 올라타고 말이죠. 이 시카고 다운타운을 누비기 시작합니다. 예, 각 차마다 무전기 하나씩 주고 말이죠. 여기는 참새, 독수리 나와라 뭐 이래가면서 말이죠. 시카고 다운타운을 누비고 말이죠. 3일 컨퍼런스를 마치고 우리 59명이 함께 앉아서 받은 은혜와 깨달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는데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우리 59명이 함께 나누는데 그 요약된 게 크게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습니다. 비전은 비주얼라이저입니다. 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목사님 우리도 이 다음에 이런 컨퍼런스 합시다. 우리도 이 다음에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모델을 창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기성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들과 그 기성교회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나눠주는 우리도 이런 컨퍼런스를 합시다. 여러분 주차장도 없는 교회가 젊은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교회가 2000년 올해 꿈을 갖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꿈을 가지면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2000년 5월에 가졌던 꿈인데 그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주는데요 7년 만에 2007년 5월에 첫 컨퍼런스를 열게 하시고 지난 5월 달에 다섯 번째 컨퍼런스를 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꿈과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내가 헌신하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서 뭡니까? 그 기쁨을 그 열매를 맛보게 하세요.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 또 들어가서 어디 출장을 가셨다거나 어디 여행을 갔을 때도 그런 부흥하는 데가 있으면 여러분은 가서 한번 보고 어떻게 이렇게 부흥을 이루는가 그 중요한 원리가 무엇일까 그 원리를 보고 그리고 또 배우고 와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내용들을 사용하실지 기대 속에 함께 공유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배움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배울 수 있도록 왜? 배울수록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리더로서 교회 리더들은요 끊임없이 배움의 자세를 가져요. 그리고 가서 봐야 합니다. 가서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 리더가 가서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꾸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해서 부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형제교회에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리더십의 권위 회복이었어요. 리더들의 권위 회복이었어요. 제가 형제교회를 부임하고 보니까 우리 13분의 시무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의 그 권위가 꽤 좀 이렇게 좀 땅에 떨어졌어요. 당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공동회에 나왔고 뒤집혀진 사건들이 몇 차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이 당회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회가 결정한 것이 정말 그 뭔가 온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이 성도님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장로님들의 권위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권위주의가 나쁜 것이지 권위는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섬김을 통한 여러분 그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장로님들께 그랬어요. 장로님들, 제 목표는 우리 장로님들이 존경받는 장로로 은퇴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존경받는 장로로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목사라고 한들 누가 목사로 인정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요, 함께 헌신했어요. 함께 헌신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만 37살 된 사람을, 그것도 그 교회 16년 전에 학생이었던 사람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면서 그냥 헌신했어요. 헌신했어요. 제 아버님 친구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말이죠, 그냥 이렇게 헌신했어요. 여러분, 이 목사가 말이죠, 리더가 한 세 번 발목을 잡히면요, 그다음부터는 잘 안 합니다. 이거 한번 합시다 그러는데 그거 왜 합니까? 하지 맙시다 그러는데, 이거 이번에 꼭 합시다 그러는데 그거 왜 합니까? 돈 드는데 왜 돈 써가면서 그런 일 합니까? 아, 이번에 우리가 꼭 이거 합시다, 그걸 또 왜 합니까? 귀찮게. 그래서 세 번 노 당하면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아무리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도요, 내가 또 이거 얘기해봐야 또 힘들어한 텐데 뭘 얘기하나, 그냥 이러고 살지 뭐,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한 예를 들면, 제가 부임하고 1월 달에 부임하고 4월 달이 부활절이 있는데, 부활절이 되면 저희가 세례를 합니다. 세례식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 있으면, 그래서 신청하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한 달 동안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광고를 했어요. 이번 부활절 때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받기를 원하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처음 영접하고 세례받기를 원하는 분들 사인하십시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아니 50평생 60평생 교회라는 것을 처음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신 겁니까? 아니 교회라는 것을 처음 나왔대. 아니 어렸을 때 부활절 때 뭐 결혼 이렇게 먹으러 뭐 크리스마스 때 뭐 그 공책 얻으러 교회 한번 안 나가봤습니까? 한 번도 안 나가봤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한 2개월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인을 했는데 17명이 사인을 했어요. 17명이 세례를 받겠다고 사인을 했어요. 한 달에 한 가정 와서 등록할까 말까 하던 교회에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겠다는 사람이 17명이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첫 담임 목사로서, 첫 담임 목회 임지로서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평생 기억에 남는 세례를 베풀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이분들이 그래도 평생 기억 남는 세례를 베풀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제 마음에 확신이 온 게 뭐냐면요, 침례를 줘야 되겠다. 그 확신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와보니까 여기 저 옛날에 침례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 교회가 침례교회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장로교회니까 뭐 침례탕도 없고 말이죠. 옛날 뭐 마을회관이었으니까 뭐 침례탕도 없는데 제 마음속에 침례를 줘야 되겠다. 이게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게 이게 뭔가 좀 강렬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강렬하죠. 그래서 침례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당회를 할 때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장로님들 이번 세례를, 부활절 때 세례, 이번에 우리 침례합시다.
여러분 28년 된 미국 장로교 소속 교회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장로교 목사고요. 28년 된 장로교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이거 해도 되나? 그렇게 의아한 이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 장로교법에 침례 주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침례를 그냥 안 할 뿐이지 주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노화자니 새로 부임한 목사 발목 잡는 것 같고, 예스하자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이거 해도 되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고 말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시다가요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그렇게 하죠. 그리고요 저희가 침례를 줬어요. 수영장을 빌려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은 성도님들과 함께 다 같이 가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콘티를 짰어요. 무슨 콘티를 짰냐면,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 이렇게 딱 드리고, 장미꽃 한 송이씩 딱 들고 있다가 양복 딱 입고 말이죠, 수영장에 딱 둘러 있다가 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 이렇게 축하합니다 하고 장미꽃 하나씩 우리 장로님들이 딱 건네주는 이 콘티를 짰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침례를 하는데요,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면서 이 사람이 너무 감격 속에 막 손을 들고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장미꽃 하나 이렇게 딱 주기로 돼 있거든요, 콘티가.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 양복 입은 채로 이렇게 나오는데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오랜만에 본 거예요, 오랜만에.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냥 그 젖은 몸을 말이죠, 그냥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는 거 우리 장로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뭐 침례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걸 카피할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헌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나 우리가 익숙한 것, 내 고정관념이나 내 방식 그거 다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헌신해 주셨어. 우리 리더십이. 저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께 섬기며 그냥 헌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말자. 이게 저희에게 모토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회의를 하는데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어떤 그 방식대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러다가 그게 아닌 걸 알면 그걸 철회해야 되는데, 우리 일세 문화는요 이 회의를 토의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느끼면 그걸 철회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이 체면이 이슈가 돼가지고 끝까지 또 밀어붙이는 거예요. 또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말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하면요,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기도의 하이라이트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기도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내 것을 막 구했고 내 것을 막 이야기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의 절정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온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도요, 맞아,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도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왔는데, 맞아, 그러면서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공동체로 그 힘이 함께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당회를 해도 그렇고 공동회를 해도 그렇고요, 30분 이상을 못 넣어요. 한번 오랜만에 뭐 당회를 하고 공동회를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죠. 오랜만에 이렇게 당회를 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운전하고 왔는데 그래도 뭐 1시간 정도는 해야죠, 그래도. 그런데요, 제가 어떻게 1시간을 끌어보려고 해도 30분 이상을 못 넣어요. 저희 당회도 30분 이상을 못 넣어요. 왜냐하면요, 저희 당회가 언제 하냐면 토요일날 새벽 기도 후에 합니다. 처음에 와서는 주일날 오후에 한번 해봤어요. 주일날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4시간을 가더라고요. 4시간. 13명이 앉아갖고 하려니까 이게 4시간을 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 밥도 안 먹은 상태에서 말이죠. 너무 이게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이게 또 배가 고프면 말이죠. 사람이 좀 신경질적이 되잖아요. 여러분 회의할 때는 일단 잘 먹고 하세요. 잘 먹고. 일단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포만감 속에 이렇게 기분 좋게 하죠. 주일날 오해했더니 말이죠. 막 시장도 한데 끝나진 않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으로 바꿨어요. 새벽 기도 후에 이제 당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23명인데요. 지금 신부장로님이 23분인데 참 너무 좋은 게 말이죠. 이렇게 당회합니다. 이렇게 모이면 말이죠. 토요일날 또 아침에 가게 문 열으러 가야 되는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반 숫자가 가게 문 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름합니다. 이름합니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앉아가지고요. 또 뭐 이런저런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안건에 대해서 한참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참 뭐 기도하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면 한 30분 지났거든요. 30분 지나서 이렇게 눈 떠보면 말이죠. 또 몇 분들 또 가셨어요. 또 가게 문 열어야 되니까. 네. 몇 분 가시고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죠. 자,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기도한 제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30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하셨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목사가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함께 밀어주는 신뢰하고 밀어주는 섬겨주시는 이 하나됨으로 나가주시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우리 장로님 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장로님들이 다 오케이 하고 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이죠. 드디어 내 세상이 왔다.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오케이 하는구나. 다 순종하는구나. 드디어 내 시대가 왔고 내 시대가 도래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어깨에 힘주냐 이거예요. 목에 힘주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럼 목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더 두려워.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데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인간의 야망을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해야지 내가 인간의 내 어떤 인간적인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내 야망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싸움은요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 안에.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싸움은 내 자신과 있더라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야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냐 이 싸움의 갈림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내가 뭔가 나를 나타내기 위한 인간적인 야망입니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올 때 그 비전을 함께 나누는 왜? 야망은요 여러분 들으면 들을수록 역겹지 않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왜?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잖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자. 그 가운데 우리 리더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리더십들이 섬김과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첫 당회를 하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당회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할 땐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으로 옮겨서 우리 당회하겠습니다. 그러면 긴장 모드로 가는 거예요. 긴장. 식사할 때는 맛있게 잘했는데 화기애애하게 잘했는데 긴장 모드로 가는 거예요. 뭐 그것까지야 뭐 회의하니까. 그런데 아주 제가 참 그 웃기는 모습은 말이죠. 몇몇 집사님들하고 몇몇 권사님들이 가지 않고 그 당회하는 그 방 앞에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가지 않고. 그래서 제가 몰랐어요. 뭐 기다리시나. 그런데 기다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여기서 서성거리십니까? 물어봤더니 말이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안에서 큰일 나면 말리려고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2000년 1월의 형제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아니 당회가 사랑방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랑방 같이 정말 기쁨으로 웃음으로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마음이 모아지고 그리고 함께 협력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과 함께 정말 영적 리더십, 여러분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여러분 이 교회에 오래됐으면 오래될수록, 여러분이 권사님이고 어떤 것, 어떤 직분이건 간에 여러분 영적 권위가 중요합니다.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내 기분대로, 내 기분이 좋을 땐 이렇게 말하고 그러지 않으면 저렇게 말하는 권위주의가 아니라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영적 권위는 기도와 말씀 속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영적 권위는 어떻게 생깁니까? 교회가 어떻게 변화해서 부흥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또 한 가지 원리는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인의식이라는 게 뭡니까? 주인의식, 그러면 또 우리는 잘못된 주인의식관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초창기 멤버인데, 여러분 이게 주인의식입니까? 내가 이래봬도 이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데, 이게 여러분 주인의식, 그래서 어깨에 딱 힘주고 목에 뻣뻣하게 힘주는 게 그게 주인이냐 이거? 아니죠. 여러분 주인의식은 뭡니까? 주인은요, 여러분 식당에서 주인은요 의자에 안 앉아 있어요. 네, 그게 주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주인은요 자기 가게 앞에 절대 주차하지 않습니다. 그게 주인이에요. 네. 왜? 주인은 후미진 곳에 주차하고 손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편안하게 주차하고 들어올 수만 있다면 그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인의식은 섬김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손님을 집에 초대하고 나서 말이죠, 왔는데 내가 주인입니다, 뭐 소위 아랫목에 딱 버티고 앉아갖고 내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주인은요 손님이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요 먹지 않아도 배부른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게 주인이지. 여러분 이 교회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여기 와 있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 아닙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십시오. 섬김이에요, 섬김. 200명이 앉으면 꽉 들어차는 두 줄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그 장소인데요, 그러니 200명이 앉으면 얼마나 빡빡하겠습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이 두 줄은요, 이 두 줄은 우리 장로님들이 앉더라고요. 장로님, 여기 장로석이라고 안 써 있는데 이 두 줄은 하여튼 장로님만 앉아요. 다른 분들은 절대 여기 못 앉더라고요. 예, 참 희한하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오면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여기 이제 앉지 맙시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불편한 자리에 가서 앉읍시다, 그리고 자리가 없으면 우리 서서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이게 주인의식 아니에요? 이게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요 그렇게 헌신하셨어요. 때로는요 그냥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서, 자리가 없으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 가족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하면서 말이죠. 지금은 저희가 이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저희가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다 질 수가 없어서 1차 플랜 가운데 우리 어른들은 체육관을 짓느냐 본당을 짓느냐, 영어 목회 중고등부 유년주일학교 교실 예배실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본당을 짓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는데, 본당과 체육관 둘 다 함께 질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결정을 했어요. 우리 본당은 이 다음에 짓기로 하고 우리 체육관부터 짓자, 그리고 우리 의자 놓고 예배 드리자. 우리 어른들은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그러지 말고 우리 행동으로 보여주자. 우리 1세대의 희생이에요. 지금도 700개 되는 의자를 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의자 다 치우고 우리 젊은 친구들의 학생들이 거기서 운동하고 농구하도록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체육관이 되다 보니까 이 강대상이, 이 단상이 높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이 높으니까 말이죠, 지금은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앞줄에 와서 앉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앞줄에 앉아서 한 시간 반 이렇게 앞을 쳐다보려면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그래서 아무도 여기 안 앉아요. 목이 아파서. 불편한 자리.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앉아요. 주차장이 다 이제는 안 되니까 주일날 다섯 번 예배를 드리는데 주차장 공간이 다 안 되니까 길 건너편에 그 회사 주차장을 저희가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셔틀을 돌려요. 뭐 걸어오면 한 3분 정도 거리예요.
시애틀은 겨울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걸어 다니기가 참 불편한 그런 곳이. 그래서 셔틀을 저희가 돌립니다. 그걸 돌리면서 우리 교회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한 달 이상 있다고 한다면 주인 의식을 갖고, 그래서 우리 길 건너편에 주차하고 걸어오면서 건강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로 와서 그 자세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그렇게 섭니다. 연로하신 분과 어린 자녀를 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간 주차장을 우리 가급적 양보하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그게 주인이죠. 주인은요, 섬기는 자가 주인입니다. 주인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아버지 집에서 함께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람이 주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부흥을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세요. 부흥을 허락하시는데 그 부흥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지.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포텐셜이 있으면 여러분 부흥하는 그런 모습 속에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흥하는 그 요소에 보면 숫자 증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보내주니까 첫 3개월 동안은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 달에 한 가정 방문할까 말까 하던 교회가 뭐 한 주에 다섯 가정, 여섯 가정씩 막 오기 시작하니까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하는데 한 3개월쯤 지나니까요, 3개월쯤 지나니까 새로 오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경험한 적 없습니까? 왜? 왜 미워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불편해졌어요. 자기가 불편해지니까 새로운 사람이 싫은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새 가족들을 보내주는데 인간이요, 부흥을 위해 기도했으면 부흥에 대비를 해야죠. 여러분, 부흥한다는 것에 숫자가 증가한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최소한 나타나는 현상이 앉을 자리가, 내가 앉는 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거죠. 좀 늦게 오면, 전에는 그냥 딱 오면 내 자리 딱 있었어요. 그냥 어디 앉아야 될지, 주차도요 어디 주차하면 되는지. 저희 교회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길거리에 주차하는데 그래도 뭐 200명 될 때는요, 그래도 몇 분에 오면 도착을 하면 어디 가면 주차할 수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예. 조금 일찍 오면 교회 근처 어디, 조금 늦으면 교회에서 한 블락 떨어진 어디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막 200명에서 300명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조금만 늦게 오면 주차 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진 거예요. 조금만 늦으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악수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자기하고 악수 안 했다고 또 삐져요. 목사님이 이제는 날 사랑하지 않아, 목사님이 이제는 저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아, 또 이렇게 삐지더라고요. 전에는요, 그냥 전화와서 목사님 내일 우리 집에 오셔서 된장찌개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요, 뭐 별로 이렇게 뭐 갈 데가 뭐 별로 없으니까 아 그러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스케줄이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화가 오면 목사님 뭐 내일 우리 집에 오시죠 그러면요, 그래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일정 한번 확인하죠. 그리고 수첩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다가 이미 이렇게 적혀있으면 아 집사님 잘 준비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 이 사역을 맡아서 하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신앙의 연륜이나 그리고 그 리더십이나 이런 갖추어진 것이 그 사람이 그 사역을 맡아서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양보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왜 못 놓죠? 내가 이걸 놓으면 그럼 나는 뭐냐, 이게 나는 뭐냐. 그래서 이걸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다가 뭡니까? 너무 벽이 두터운 거예요. 너무 비집고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 예수님의 여러분 그 핏방울이 있는 거고요. 정말 새로운 사람 한 사람 들어온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쉬운 얘기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환영해줘야죠, 웰컴해줘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버지 집에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먼저 믿은 신앙인의 여러분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부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 분은요,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전에 형제께 못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가 상처를 받았대, 시험에 들었대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형제교회 나온 지가 이제 한 4주쯤 되는데 자기가 너무 예배 와서 은혜 받고 말씀 속에 자기가 너무 은혜 받고 너무 좋은데 자기가 더 이상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너무 죄송하더래요.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나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봉사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기여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갖고 이 자매님이 어디를 갔겠습니까? 여러분, 자매가 봉사하는 데 있어서 주로 먼저 어디를 가죠? 주방으로 가죠, 부엌으로 가죠. 그래서 이 자매가 부엌으로 갔어요. 부엌 가서 뭐 요리한다는 것도 아니고 허드렛 일을 좀 돕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도마가 있고 그리고 파하고 양파가 이렇게 놓여져 수북이 쌓여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또 뭐 눈물도 나고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수북이 쌓였으니까 아, 내가 이걸 쓸어드림으로써 내가 좀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칼을 딱 잡았어요. 거기서 칼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왜? 거기에 왕언니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이 주방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조직이 하나가 있어요. 조직이 예? 이 서면에 없는 조직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왕언니가 있고 그러는데 그걸 뭐 알 턱이 있습니까? 그냥 모르고 자기는 그냥 이렇게 파 썰고 양파 써는 게 이게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이걸 좀 썰어드려야 되겠다고 칼을 딱 잡았는데요 한 자매님이 딱 그러더래요. 자매님, 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칼을 잡습니까? 단칼에 날라갔어요, 단칼에. 네? 자기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갖는 거죠.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고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함께 한 가족으로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배려해주고 안내해주고 양보해줘서 그래서 그분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내가 참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정말 이분들이 나를 잘 환영해줄까 하는 그러한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데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반겨주고 기뻐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한 가족으로 하루속히 한 가족으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섬겨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성교회가 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멈추고 교회가 다시 분열이 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득권의 문제 아닙니까? 먼저 믿은 분과 새로운 분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벽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 내려놓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누렸던 기쁨 아닙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여러분 나는 뭐 망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형제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그 연말이 되면 사역을 정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연말이 되면 이렇게 사역자를 뽑자, 직분자를 뽑지 않습니까? 내일 또 여러분 또 임직식도 있고 하는데 이 직분 뽑는 것 때문에 교회가 한 번씩 휘청거리잖아요. 휘청거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민자들은요 이 직분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이민을 왔다는 것은 사회 신분이 사회적 신분이 하향 조정됐다는 거죠. 누구나 이민을 오면 일단은요 대부분 자기 신분이 하향 조정이 됩니다. 한국에서 내가 뭘 했건 간에 내가 뭐 교수를 했건 사장을 했건 뭘 했건 간에 오면 일단 대부분 신분이 하향 조정되죠. 대부분 하는 일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대부분 하는 일이 비슷해지잖아요. 뭐 먹는 것도 대부분 다 고기 먹고 그렇잖아요. 뭐 그리고 다 차 한 대씩 불리고 다 대부분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 하향 조정된 이 사회 신분에 대한 보상 추구 심리가 어디서 발동합니까? 제가 보니까 두 군데서 발동을 하더라고요. 그 두 군데가 어디냐면 한인회하고 그리고 교회더라고요. 장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장을. 그래서 내가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 내 하향 조정된 신분에 대한 보상 추구 심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직분자를 세울 때마다 그가 한번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투표를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섭섭하죠. 그 뭐, 우리도 또 같은 인간이라 또 인간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섭섭하죠.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안 됐다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말이죠. 예. 뭐 교회 안 나오겠다, 뭐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뭐 정말 못 나올 것 같으면 또 다른 교회 가서 섬기면 뭐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안수 집사님인데 장로 안 됐다고 말이죠.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교회 안 나온다까지는 괜찮은데 뭐라 그러는지 알았어. 난 이제 교회 안 오고 절로 가기로 했다. 뭐 이러니까 말이죠. 예. 이러니까 이게 목회가 뭔지 말이죠. 신앙이라는 게 뭔지. 예. 이게 뭐 헷갈리는 거, 헷갈리는 거. 그러는 가운데 이 교회의 사역을 정할 때마다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직분화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분이 있어요. 교회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직분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역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역화.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오픈해 주는 것이 그것이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 직분화되니까 말이죠. 이게 힘든 거예요. 연말이 돼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제 새로운 이제 사역장을 이제 누가 맡는가 해야 되니까 목사로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쭉 리스트를 놓습니다. 뭐 전도부, 선교부, 뭐 예배부, 뭐 찬양대, 뭐 봉사 이렇게 쭉 놓고 말이죠.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쭉 넣는 거예요. 뭐 장로님도 이름을 쭉 넣고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치를 해보는 거예요. 매치. 이분이 이 사역을 맡으면 좋겠고 이렇게 매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안 맞는. 이 은사가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은사가 안 맞는 분이 맡으면 1년 내내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네. 여러분 리더가 안 움직이는데 거기 아무리 좋은 사람 붙여봐야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매치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장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네. 직분은 있지만 오히려 섬기는 걸 잘하시지 그 리드하는 이끌어가는 지도력 은사가 없는 오히려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런데 직분을 맡았다고 장을 맡겨야 되니까 이게 안 되는데 말이죠. 이거 할 수 없이 또 매치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왜 이거 안 하면 또 삐지니까. 그리고 또 뭐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이게 또 너무 또 이게 헷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없이 하네. 그러면 1년 내내 아무 일이 일어나진 않네요. 아무 사역이 일어나진 않네요. 그래서 참 고민하게 됐어요. 해마다 이런 걸 거듭해야 되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내 교회도 아니고 너무 인간적인 것 같아요. 너무 교회가 인간적인 거야. 이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인데.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리더십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섬김의 리더와 리딩 리더, 이끌어가는 지도력의 리더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오신 분들 가운데 보면 어떤 분들은요. 이민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덕망이 있어가지고 안수집사도 되고 그리고 장로님이 되신 분들 계세요. 정말 잘 섬기세요. 묵묵히 말을 잘 섬기세요. 네. 그래서 너무 그 덕망이 있어서 이렇게 장로님이 되신 분이 네. 그런가 하면 정말 그 섬김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이요 정말 한 팀을 잘 이끌어가는 그 팀 사역을 잘 이끌어가는 지도력의 은사가 있는 장로님들이 있는 그러니까 섬김의 지도자와 리딩 리더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수련회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함께 자유합시다. 우리 재직들 자유합시다. 섬김의 은사가 있으면 우리 섬기는 자리로 갑시다. 한 팀을 한 부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의 은사가 있으면 장을 맡아서 이끌어가시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유합시다. 우리 그 부서에 들어가서 안수집사님이건 아니면 서리집사님이건 누군가 간에 그 부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함께 섬깁시다. 여러분 말이 쉽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요 결단을 했어요. 그럽시다. 헌신을 했어요. 교회 분위기가 우리 장로 리드십이 그러니까 우리 안수집사회에서도 말이죠. 우리 그렇게 가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은요 그 부서에 한 분을 세우고요 자기가 부원으로 들어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장로님이 또 제일 존경을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화가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향해서 나가려면 사역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이 있건 없건 간에, 그래서 뭐 장로가 되기 위해서 몇 년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가 아니더라도, 그런 직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직분에 너무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과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가면서 그런 가운데 그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그리고 허락해 주는, 배려해 주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바로 형제교회가 경험한 부흥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어떻게 변화하여 부흥할 수 있는가?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양육입니다. 양육. 여러분 끊임없는 양육,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 성숙해져가는 이 배움의 자리, 여러분 이 배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포했어요. 우리 형제교회는 사람이 느는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크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인물을 키워내야죠.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워내야죠. 많은 사람들 그저 등록시키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관리만 하고 그래서 교인은 많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제자를 세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이 느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크는 교회를 지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것이 뭐냐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기 싫으면 가르치십시오, 가르치기 싫으면 배우십시오,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배우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세요. 열심을 내세요. 왜? 배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움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숙에 있는 것 아닙니까? 양육의 목표는 성숙에 있는 거예요. 배움으로써 성숙해지는 거죠. 왜? 여러분 빈깡통이 소리를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결국 다 죽자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끊임없이 배움의 자리. 이미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뭔지 아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는 유혹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고 힘든데, 고생하는데, 오늘도 식사 제대로 못하고 힘들게 일했는데 집에 가서 쉬게 하지, 뭘 또 나와서 뭐 말씀 배우라 그러고, 뭘 또 나와서 기도하자 그러고, 뭐 또 큐티 세미나 하자 그러고, 뭐 또 집회 하자 그러고, 그러나 피곤한데 힘든데 집에 가서 쉬게 하지. 이게요, 이민 목회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는 유혹이에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제자로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든데 뭘 또 나오라고 하나? 집에 가서 쉬게 하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어떤 일들도 이겨낼 수 있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힘, 그 평안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평안을 가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포했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뺑뺑이 돌리기로 나는 작심했습니다. 제가 선포를 했어요. 뺑뺑이 돌리기. 우리 건물도 24시간 뺑뺑이 돌리기로 저는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요, 낮에는 학교를 하고 그리고 저녁과 주말에는 교회로 쓰고 말이죠, 성도들이. 그래서 24시간 불이 켜 있는 교회.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돈을 투자해서 세운 그 건물이 여러분 그저 몇 번 사용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이게 너무 낭비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낮에는 학교하고 그리고 저녁과 주말에는 우리 성도들이 와서 쓰고, 24시간 언제 와도 예배가 있고 언제 와도 말씀 공부가 있고 모임이 있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자. 뭐 꼭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꿈. 근데 놀랍게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놀랍게도 킨더가든, 그 널서리 시작하고 킨더가든 하더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시작됐고요, 킨더가든 졸업하는 부모님들이 한 대 보는 게 싫으니까 여기가 좋으니까 교회에서 학교를 해달라 그래갖고 1학년 시작됐고요, 올 9월 달에 걔네들이 2학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킨더가든에서 1학년 올라오고요, 기독교 사립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사립학교. 네.
생각지도 않은 일을 그냥 꿈만 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길을 여시더라고요. 얼마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 뺑뺑이 돌리기로 작심했다. 여러분,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자 양육, 제자 훈련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생각나는 목사님이 누굽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대표적인 목사님이 누구예요? 제자 훈련 그러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하늘나라 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 그래도 참 대표적인 그 제자 훈련에 참 그 온 열정을 쏟은 목사님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권 목사, 제가 평생 잊지 못하고요, 아마 하늘나라 가기까지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권 목사, 진도 순종도, 여러분 진도 순종 알죠? 진도께 순종, 진도 순종도 훈련받지 않으면 또 옹깨야 그러시더라고요. 네. 진도 순종도 훈련받지 않으면 또 옹깨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나 싸고 아무데나 지하짓 하고 말이죠.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여러분, 훈련이라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거예요. 네. 양육, 양육은 여러분 성숙되는 것 아닙니까? 인격이 성숙되는 것이고요. 그런가면 여러분, 양육은 인격의 성숙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양육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실력이 또한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력을 쌓아야죠. 인격의 성숙함과 함께 실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병원을 찾아갈 때 여러분 무슨 병이 있어서 병원을 찾아갈 때, 여러분 의사선생님 찾아갈 때 여러분 실력 없는 의사선생님 찾아갑니까? 아니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실력 있는 의사선생님을 찾아가잖아요. 뭐 그 분야에 대해서 권위 있는 의사선생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노력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 병명이 이렇습니다 쭉 얘기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참 듣더니, 그래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째봅시다. 여러분, 그분한테 몸을 맡기겠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 함께 실력을 쌓아야죠. 무슨 실력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네.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네.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3분이 주어지면 3분 내에, 30분이 주어지면 30분 내에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죠. 10년, 20년, 30년이 되었어도 이 복음에 대해서 증가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양육해야 됩니다. 정말 양육에 열심히 해서. 제가 맥도날드에 대한 제가 기사를 읽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맥도날드가 햄버거 하나 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연구한 줄 아세요? 얼마나 실력을 쌓은 줄 아세요? 이 맥도날드 빵의 두께가요, 17mm래입니다. 17mm. 그러니까 위아래로 34mm고요. 고기 그 패리가 10mm래요. 10mm. 인간이 입을 벌렸을 때 평균 크기가 56mm래입니다. 56mm의 입에 44mm짜리 햄버거를 물고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연구조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런 조사와 함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카운터가 72cm래요. 카운터. 이게 왜 72cm냐면 사람이 와서 지갑을 꺼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높이가 72cm예요. 그냥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만든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햄버거를 오다하면 3초 내에 땡큐 하고 말이죠. 햄버거를 오다하면 땡큐, 그리고 3초 내에 프렌치 프라이도 드시겠습니까? 콕도 뭐 마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라고 가리킵니다. 왜 그러냐면요, 조사 결과 이 땡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한마디가 3초의 체면 효과를 가져온대요. 그래서 5초가 지나고 나면요, 다른 것을 주문할 확률이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면 즉시로 땡큐, 그리고 3초 내로 다른 거 뭐 또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여러분 그 밀크쉐이크 마실 때 그 빨대 있잖아요, 스트로 있잖아요, 빨대. 그 스트로가 말이죠, 4mm랍니다, 4mm. 이게 4mm. 이게 왜 4mm냐면 사람의 잠재의식은요, 그걸 물고 있으면요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빨던 시대로 돌아간다는 연구 결과예요. 그 어떤 포근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4mm예요. 여러분, 햄버거 하나 팔기 위해서도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복음을 가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함께 성숙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뭡니까? 여러분, 양육의 목표는 성숙이에요. 양육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섬기면서. 그러므로서 성숙한 인격과 실력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꿈과 뜻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킹덤 드림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킹덤 드림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있어요. 아메리칸 드림.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올 때 여러분이 가졌던 꿈이 뭡니까? 거의 모든 분이요, 다 이 태평양을 건너올 때 가진 꿈이 아메리칸 드림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올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천부께서 아시나니.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메리칸 주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면요, 그 순간 내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아메리칸 주님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깨닫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은 더 위대한 꿈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킹덤 주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 꿈이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꿈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리칸 주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이민자들은 너무 폐쇄적으로 살아요. 폐쇄적으로. 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자꾸만 내가 움켜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라도 더 움켜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사회가 어떻게 되든,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건 간에. 그러니까 너무 폐쇄적인 것이지. 베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가져야 될 것은요, 받아야 될 것은,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것은요, 악착같이 받고요, 못 받으면요, 화를 냅니다. 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서 안 내려고 노력하잖아요. 이게 아메리칸 주림입니다. 폐쇄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출애굽 여정과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서 어딥니까?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430년간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노예 생활이에요. 노예 멘탈리티의 노예 멘탈리티. 노예 멘탈리티라는 건 뭡니까? 불평과 원망이에요. 내가 뭔가 조금 뺏길 것 같으면, 못 가질 것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 40년 동안 신앙의 여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서 이 노예 멘탈리티를 내려놓으라, 이것을 씻기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노예 멘탈리티가 아니라 축복 멘탈리티죠. 축복 멘탈리티.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뭔지 아세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킹덤 주림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축복 멘탈리티로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 멘탈리티. 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복을 얻는 것, 복음 장로교회로 말미암아 이 도시가 복을 얻는 것, 이 사회가 여러분 복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기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 이 킹덤 주림이 있어야죠. 그래서 너의 삶의 목적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더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데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울타리, 내 편안한 삶,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여기에 너무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익숙하니까, 편안하니까, 이게 좋으니까 여기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롭게 도전하라는 거죠. 첫 발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 중심에서 떠나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향하여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마세요. 익숙한 것을 주장하지 마세요.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왜? 안주하면요, 술이 따라 나오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주하지 마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향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방식들이, 오늘 우리 이 부대가 이 복음을 담아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 부대냐 이거예요.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떠나야 합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려놔야 합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것이 영적 리더가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결정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향하여 여러분 함께 힘을 실어주고, 내가 잘 몰라도 이해가 안 돼도 함께 순종하면서 신뢰하며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그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 엉뚱한 데로 간다 그런 말인데요, 저는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면 사공이 많아가지고요, 사공이 많아서 여러분 힘을 합쳐가지고요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기적을 보여줘야죠.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에 기적을 보여줘야죠. 기적을. 아니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분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기적을 보여줘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45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잘해보기 위해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부흥을 여러분 꿈꾸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안주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익숙하다고 내 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부흥을 위해서. 저는요 우리 어른들에게 너무 감사한 게 말이죠, 제가 체육관을 졌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놓고 600개, 700개, 때로는 1000개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리고 의자를 치우는데요, 네, 얼마나 불편합니다. 제가 우리 백합 회원들에게요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라고, 의자 절대 손대지 말라고. 왜? 그 의자 접느라고 잘못했다가 삐걱하면 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나가시라, 그냥 나가시라 그러는데도요 우리 백합 회원들이요 그 의자를 접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그냥 감동이에요. 감동. 편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젊은이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고, 어떻게 하면 새 가족들이 돌아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손주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관을 만들었고요, 교회를 질 때도 우리 1세대가 좋아하는 컬러가 있어요, 우리 1세대가 좋아하는 양식이 있어요. 우리 1세대가 좋아하는 양식은 뭡니까? 일단 뭔가 뾰족해야 돼, 뾰족해야 돼. 그리고 뭔가 십자가가 높이 서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뭔가 빨간 게 쫙 깔려야 되고 말이죠.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스타벅스를 다니고 보잉을 다니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다니고 말이죠. 그들이 다니는 건물이나 그들이 겪는 문화가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은요, 이게 부모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죠. 왜?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부모 교회라는 거죠.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느 정도 잘할 때까지 있다가 그냥 저 어느 정도 잘하면 힘이 있으면 이제 떠나는 교회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느끼는 거예요. 부모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고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으로서 건강한 한 영적 군사로 세워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컬러로,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체육관을 짓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해봤고 영어 목회를 해봤지만 말이죠, 지금은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제가 감당이 안 돼. 왜 이렇게 소리가 큰지 감당이 안 돼. 저도 감당이 안 돼.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무슨 찬양을 부르는지 이젠 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게 무슨 찬양인지 저도 따라 부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불편하다고 왜 그런 찬양 부르냐, 찬송가 부르지 다 바꿔. 그리고 말이죠, 왜 이렇게 소리가 크냐고 가갖고 자꾸 음향 내리고 조용히 하자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그 젊음과 그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참아줘야죠. 이제는 우리가 양보해야죠.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 어른들이 우리 존경을 받고 우리 어른들이 대접을 받지만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해 왔듯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젊은 커플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2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러므로 뭡니까? 3세대가 어우러진 그러한 교회, 건강한 교회,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교회.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카고를 깨우고 싶어 하세요. 다시 세우고 싶어 하세요. 회복하고 싶어 하세요. 그 회복에,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 한 획을 긋는 그러한 축복의 부흥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